편안한 오후 보내고 계십니까? 뉴스와이드 저는 이상훈입니다. 북한이 우리를 향해 우물풍선을 살포했습니다. 수도권은 물론 경상도와 전라도까지 전국에서 200개 이상 포착됐다고 하는데요. 하다하다 우물에다가 쓰레기까지 보내는 북한. 도대체 대체 왜 이러는 걸까요, 정말? 자, 그리고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의 전당대회 출마 가능성이 지금 높아지고 있다는 얘기 곳곳에서 나오는데요. 이런 가운데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, 1년만 참으라 이렇게 공개적으로 조언을 했습니다. 김 전 위원장이 종종 말해왔던 별의 순간이 1년 뒤에는 보인다는 뜻일까요? 이런 이슈들과 함께 저는 1분 뒤에 돌아오겠습니다.